이름처럼 유난히 붉은색을 띠는 레드양은 한라봉과 온주 밀감을 교배한 품종인데요. 특히 댕글댕글 알갱이가 살아있습니다. 과즙도 많네요. 그리고 레드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와, 일단 달고요. 또 적당히 띠고 과즙이 엄청나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귤보다 엄청나게 맛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레드양도 맛봤으니 다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저의 예리한 눈에 계속 거슬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부터 진짜 뭔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딱 얘기할게요. 요 귤 레드양에다가 뭐 약 쓰세요 혹시? 이건 약이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유기농 쪽으로 다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니까 예, 칼슘제라든가 뭐 막걸리라든가 또 인삼 좋아하시잖아요. 인삼 그 발효시킨 액도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남는 흔적인데. 유기농은 기본이고 그 이외에 다양한 영양제로 레드양의 맛과 영양을 높이고 있는 이재택 씨입니다. 아, 일로 와보세요. 이거는 일곱 가지 한약재를 넣은 건데 그 인삼, 당귀, 감초, 마늘, 생강 뭐 이런 그 일곱 가지 한약재를 넣은 건데 이건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향을 한번 맡아보시고. 오, 일단 향은요 여러 가지 한약재. 어머. 한번 드셔보세요. 아, 드신 거예요? 예. 이게 아마 그 약술이에요. 약술. 당근 인삼주니까. 네. 아, 인삼주예요? 네. 술이에요? 네. 이게 레드향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그 표정이 고향이라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레드향이 좋은 거 먹고 진짜 자라네요. 술인데요? 그것도 한약재 술이요. 레드향에 대한 정성이 참 대단하죠.